안녕하세요.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번 수업은 어땠어요? 눈으로 금방 들어오던가요? 아니면 너무 어려웠어요? 조금 익숙해요? 아마도 눈으로 몇 번지 기억은 할 수 있는데 노트를 찾는 거는 그닥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연습하셔야 해요. 꼭 먼저 랜드마크를 익혀주시면은요, 그 다음은 찾기가 훨씬 수월하답니다. 이번 보충 수업에서는요, 지난 레슨 시간에 배운 코드를 가지고요, 빨리 눈으로 읽어서 칠 수 있는 테크닉 엑서사이즈, 손가락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테크닉 곡입니다. 눈으로 한번 쑥 훑어보면은요, 금방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쵸? 하나짜리 음은 우리가 1도라 그랬죠? 그냥 하나, itself, 혼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게 2도. 둘이 너무 달라붙어 있잖아요.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line to line. 굉장히 잘 블록되어 있으니까 3도고요. 그 다음은 다시 1도로 돌아오네요. 그리고 2도, 3도, 4도, 5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요. 그래서 아래 음은 그대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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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C인데요. 위에가 하나씩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칠 때는요, 코드를 자주 막 바꿔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C에다가 올려놓고요. Left hand to base C. 자, 손을 올려놓습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C, second, third, one, two, three, four, two count, five, four, five, three, two, one, two. 여기까지 먼저. 오른손만 먼저 잠깐 스탑 할게요. 자, 여러분들 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같은 음이 두 번 나올 때에는 들었다가 다시 쳐주셔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이거를 붙이고 있거나 아니면 잘 안 떼요. 근데 들었다가 다시 드랍해 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노트가 정확하게 동시에 떨어지게끔, 그래서 띠링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 동시에 정확하게 나게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그닥 어렵진 않죠? 인터벌로 보면 금방 칠 수 있는데요, 이거를 C, C, D, C, E, C, G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헷갈려요. 이걸 어떻게 따봐요, 빨리. 그러니까 그림처럼 보시면 돼요. 자, 다 어렵진 않은데요, 문제는
가장 마지막 라인에 있는 left hand가 어려워요. 자, 여기서 five, fifth죠. five라는 게 손가락 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interval입니다. How far they are. 얼마나 먼지, 5도. 5도를 five, fifth라 그러죠. 그리고 four, 4도니까 four. 그 다음 3도, third, 2도, second. 그 다음 3도, third. 그리고 one, 1도죠. 자, 이 왼손 칠 때 특히 three, four 손가락 번호예요. 이번에는 3번, 4번, 3번 손가락 번호를 칠 때 이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쳐져요. 선생님 학생들 중에서 이거 꼭 치라 그러면 이렇게 누워서 쳐요, 손가락이. 조심하세요. 손목 너무 낮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 너무 펴져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고 손끝으로 치고 손목은 평평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조금 높아도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덜 힘들어요. 너무 치기 힘들면 손목을 평평하게 하기보다 차라리 조금 높이세요. 그러면 코드를 칠 때는 훨씬 쉬워요. 어쨌든 손가락은 절대 이렇게 펴서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3, 4 손가락 번호 3, 5 이거 칠 때 조심하셔야 해요. 어려워서 잘 소리가 안 나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조금 빠른 템포로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곡은요, 뚝뚝 떨어지게 쳐도 괜찮아요. 일단은 손끝에 힘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또렷하게 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더 빠른 템포로 한번 가볼까요? Ready? 1, 2, 3, go. 올 수 있을 때부터는 노트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느 노트냐면, 자, right hand는 특히 3번 손가락, 여기에 3번 손가락을 내가 정말 정확하게 치고 있는지, 이렇게 무너지거나 소리가 이상하게 나거나 하질 않는지 조심하시고요. 자, left hand로 와서 4, 손가락 finger number 4 잘 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second을 칠 때 left hand에서는 왼손에서는 second 이 finger number 4가 나오는 모든 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요 너무 약해서 잘 치기가 힘들어요. 특히 3번 뒤에 4번이 나올 때는요 이 3번 4번 손가락 번호가 깨끗하게 잘 안 쳐져요. 그러니까 소리를 깨끗하게 내도록 연습하세요. 자, 그러면 정말 빠른 템포로 한번 가볼게요. Ready? 1, 2, 3, go.
멜로디 라인이 이 노래가 들릴 수 있게끔 3번과 4번 손가락에 힘을 주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엑서사이즈는요, 손가락을 붙이고 나머지 손가락을 연습하는 엑서사이즈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도 인터벌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사켄이고요. 그 다음은 third고, 그 다음은 fourth고, 그 다음은 fifth예요. 그래서 코드를 풀어놓은 멜라링 인터벌이죠. 그런데 그 멜라링 인터벌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면 손가락 번호가 똑같이 움직여요. 1을 눌리고요. 계속 눌리고 있고 2, 3, 4, 5, 4, 3, 2. 소리는 다르지만은요, 손가락 번호는 똑같이 움직인답니다. 자, 이거 치실 때 손가락 번호 finger number 1 잘 눌리고 4번과 5번을 정확하게 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finger number 1을 눌리고 1, ready, go! 2도, 3도, 4도, 5, 4, 3, 2, 3, 5, 4, 3, 2, 3, 5, 4, 3, 2, 3, 5, 이는 다시 쳐주십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테크닉을 연습하실 때는요, 하이 핑거 테크닉을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기억나시죠? 손가락 높이 높이 들어주는 거. 그래서 힛하세요. 전반을 아주 세게 때려주세요. 특히 4번, 5번, 4번. 4번은 괜찮은데요. 2번도 괜찮은데 4번과 5번은 안 쉬워요. 그러니까 높이 들어서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원을 붙여주시고요. Ready? One, ready, go. 높이 들어주세요. Four, five, four, three, two, three, four, five, four, three, two, three, two. 그리고 one을 다시 주세요. Two, thre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빨리 가볼까요? Ready? One, ready, go! 2, 3.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엑서사이즈로 넘어가면 그 다음은 반대예요. 5번을 눌러주고요. 1, 2, 3, 4, 3, 2.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럼 여기서 1이면 몇 도죠? 5도, 4도, 3도, 2도, 3도, 4도가 되죠? 자,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선생님은 손가락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왜냐면 손가락 번호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쉬우니까요. 자, 그러면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5를 누르고 준비되셨죠? 1, ready, go. 1, 2, 3, 4, 3, 2, 2, 2. 높이 들어주세요. 3,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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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가 잘 안 돼요. 특히 4는요, 정말 건반에서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이 두 번째 엑서사이즈. 뒤에 거, 5를 붙이고, ready? 1, ready, go!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한번 가볼게요.
손을 빨리빨리 바꿔서 쉬프트 바꿔주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첫 번째 거는 원을 누르죠. 원을 눌러주고 갑니다. 원, 레디, 고! 연습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손목이 너무 낮으면 여기가 아파질 수 있어요. 내가 손목이 아픈 것 같으면 여기가 아픈 것 같으면 손목을 조금 높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치기가 수월해요.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Fine hand position. Ready? 자, 1번 눌러주고요. 1, ready, go!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엑서사이즈 굉장히 중요해요. 손가락의 힘을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의 마지막 엑서사이즈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예요. 자, 5번을 붙여주고요. 떴다 떴다 비행기를 치는 거예요. 노래 다 아시니까 치기 훨씬 쉬울 거예요. 선생님하고 천천히 이거는 바로 가볼게요. Ready? One, ready. Go!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 이거는 그닥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조금 어려워요. 자, 이번에는요. 4 and 5. 두 개를 붙여놓고 떴다 떴다 비행기를 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힘들어요. 한번 가볼까요? 1, 2, 3, go! 4번이 절대 붙어있지 않아요. 이거 하고 나면 바로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꾹 누르고 3, 2, 1,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원을 붙이고 먼저 연습을 하세요. 하세요. 이거 굉장히 힘든 엑서사이즈예요. 아마 손가락으로 치면은요, 푸시업을 한 100개 정도 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천천히 5번만 먼저 붙여놓고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4번도 붙여놓고 천천히 조금씩 try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5번, 4번 붙여놓고 연습한 동영상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선생님 여러분들 손가락 보고 싶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번 주 손가락 테크닉 익소사이즈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주 재밌는 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